지난 하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예, 어머니께서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미안해요.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날 용서해요. 예, 이렇게 또좀 낮출 수 있는 또 서로에게 대해서 그 동안 아픔을 주었고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나 우선 위주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조금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온의 가족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상대에게 또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본의 아닌 어떤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경우들도 되돌아보면 마늘이라고 얘기해집니다. 물론 상처받지 아니하면 더 좋겠죠.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상처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참 좋은 어떤 그 방향으로 우회시켜 버리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데 우리 사람의 그 본성이 상처를 잘 받는 어떤 연약한 어떤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시험이 들고, 별것 아닌 것 웃어 넘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회개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일러주셨고, 깨우침을 받는 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는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영원부터 계셨고, 또 영원까지 존재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요. 영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지난날 나의 어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시원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구나 하는 사실들을 모두가 또 느끼게 되었고, 또 믿음의 광야라는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말을 했던 지난 시간들을 정말 참 회개했던, 회개했던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예,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 늘 천국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끝 많고 많은 그 죄를 사함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는 예, 이런 그 내용이 예,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항상 또 배어 나올 수 있는 예, 우리가 또돼야 되겠습니다. 예, 믿음의 광야길도 여러분도. 그지도를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었다고 했습니까? 300k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00km 하게 되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 가는 거리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면 쉬지 않고 꾸준히 가게 된다면 한 4, 5일 정도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쉬기도 하고 또뭐 잠자기도 하고 이렇게 여유있게 가려고 한다면, 뭐, 일주일 내지 한 열흘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짧은 거리를 왜 그렇게 40년을 걷게 했는가를 이해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에는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왜이세상으로 범죄하고 쫓겨났습니까? 항상 교만하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보면, 아침의 아들 그 계명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더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교만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아들 그 계명성을 내어 쫓으시고, 그 반역하는 이와 같은 그 행위를 물리쳐셔서 그런 일에. 부지 중에라도 가담되었던 천사들의 그 무리가 결국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사람의 어떤 형체를 쓰고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절대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 이제 목회자도 하늘 어머니께서는 사랑 없는 목회를 하지 말라. 이 사랑이라는 어떤 마음을 품으려면 낮추는 마음부터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에도 주신 말씀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고 제일 먼저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내 마음이 더욱더 깨달음을 통해서 겸허해지고 자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민낯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자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을 광냐, 믿음의 광야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일깨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높고자 했던 마음 때문에 남들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또 타인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마음의 어떤 고깝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좋은 어떤 내용도 때로는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어서 혼자만 이렇게 잔뜩 부어 있는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상대에게 또 아픔을 주었던 이런 수많은 오늘의 우리의 그 모습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예,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그 깨달음과 또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많이 이런 말들을 나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떤 진정 어린 자신의 어떤 낮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찾게 되는 이런 귀한 결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과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회계가 있어야 되고 회계 없이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그 속에 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네. 우리 시원의 가족들은 보면 다 거의 다 화목하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또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내용이 별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작은 어떤 그 내용이라도 그 상대의 어떤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예, 그러한 식구들에게는 예, 서로에게 미안합니다라는 열쇠로 다좀풀수 있도록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마태복음 사장에도 예수님께서 2천 년전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깝다고 했습니까? 예, 천국이 가까우면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하늘 시민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빌리포스 3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이로서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고있습니다 우리의 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믿음 또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같이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속은 아직 이 세속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 변화가 돼서는안 되겠죠. 우리의 속 사람도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속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우니까 뭘 하라고요? 회개를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방법을 이번 또... 하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 또 괜찮습니다. 받아줄 줄도 아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이 변화되는 마음이지. 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뭐 죄송할 짓을 누가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해버리게 된다면. 서로가 이리 다듬어져야 되는데, 한쪽은 다듬어지는데, 한쪽은 뾰족한 어떤 그런 칼날을 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권자들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시원의 가족들 모두에게도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훈을 주셨는데요. 주신 모든 교훈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니까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사랑 속에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들이 다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내용으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도 알려주셨고, 미안해요.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날 용서해요. 하고, 이렇게 시원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더 겸손으로 또 낮춤으로 회개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시원의 자녀들이 다 속히 회개되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 사람으로 변화될 예언의 그 시간이... 가까이 당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 미안해요 그 아픈 마음... 알아주지 못한 날 용서해요 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누가 미안할 짓 하라고 했어요? 라고 소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은 뭡니까? 괜찮아요. 예.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게 했던 내가 되려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나가야 서로 사랑 아닙니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 저것을 누구한테 배워서 저렇구나. 이걸 금방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라는 이말 많이 누가 쓰라고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 아, 저 사람들 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틀림없을 거야.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없을 거야. 세상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세상도 그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문화, 이런 풍토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또 우리 시원에 들어온 사람들도 아, 시원에 오니까 전부가 다 천사 같아. 서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나도 미안한 것이 참 너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회개되고, 저 사람이 회개되는 이런 우리 시온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르침,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역시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하구나. 예,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이 있는 우리 시온이기에, 정말 참이 시온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변모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명과 사랑의 어떤 관계는 유월절의 어떤 그 내용으로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계명을 새 언약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예. 누가복음에는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있을 뿐이지 계명과 언약은 동일한 어떤 뜻을 가진 나말입니다. 그럼 세 개명은 곧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을 선포하신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 6월절 하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다 접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새 언약이라는 진리의 제도를 세우시면서 당신의 그 살을 떼어서 자녀들에게 먹겨 주셨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우셔서 우리 자녀들 살리시기 위해서 마시우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포도주와 한 조각의 그 떡이 그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의 살점이요. 흘려주신 보혈의 피였습니다. 어떤 희생으로 이 보혈의 피를 만들어서 우리 살리시려 우리 대신해서 흘려주셨는가를 이걸 기억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라는 이 귀한 세원약의 진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남겨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저 떡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잔 마셨으니까 나 살았다 하고 나산 것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또 6월절이 반드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예. 우리도 시원의 가족들을 위해서 예.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단에게 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는데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낫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태사로니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꽃 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형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르게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이런 제 위치까지, 그런 어떤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고했습니다 지식으로는 뭐 6월절 세원약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예언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맞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중심 속에는 그 DNA 속에 그 세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겨져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이 DNA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DNA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DNA가 사랑인데, 그 자녀라면 당연히 그 DNA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려받지 아니하고, 자신은 희생할 줄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아프게 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이런 어떤 내용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DNA를 우리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걸어가신 우리 대신해서 이와 같이 희생해주신 그 희생의 사랑 이 시온 안으로 들어올 인류 인생들을 향해서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예,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야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DNA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철도 없고 하늘에서 죄도 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사랑의 눈보다도 죄성의 수치가 더 높은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으로 좁게 내려온 하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DNA가 또 다시 작동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미웁다니 하시고 다시 한번더 회개시키시려 육체 옷을 입으시고 신이 이 땅까지 오셔서 모든 것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삶의 순환을 당신도 오롯 겪으시면서 오늘의 이 시원을 지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올려야 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우리 죄인들에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끊임없이 거듭거듭 그 말씀을 연발하실 때, 참으로 우리 죄인들은 몸돌바를또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예. 오늘 마음 가운데 작은 안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걸 다 이제 털어내버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죄까지도 다 이와 같이 속해주셨건을 우리는 시원해 가족들의 그 작고 작은 것조차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또 곱씹고 또 다시 되새기고, 마음에 영원토록 아로 새겨놓는 이런 의리석음은 우리가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DNA가 사랑이시니까, 우리 DNA도, 물려받은 DNA인자도 어떻습니까? 예,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예. 그럼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려면 아직까지 덜 깨닫고, 죄성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세월을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그 시원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낮은 위치에서 보다 더 겸한 위치에서 시원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되려면 낮춰야 됩니다. 낮추지 아니하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높고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을 뽐내고 의시되고 이렇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끌려올 줄 압니다만,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행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루터를 그렇게 형성해 놓으셨으니까, 영적인 루터도 어떻습니까? 그런 루트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거기서 교만을 부리고 또 이제 뭐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의 앞장 서서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먼저 내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선동하고 이런 어떤 그 얘기들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은. 더 겸허해지고 우리가 예고에 있을 때 얼마나 참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고통받지 않는 시간만 해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라니 지금 우리가 믿음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루트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늘어머니께서도 미안해요 죄송해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셔도 그건 하나도 미안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세상으로 좁게 내려온 하늘 죄인들로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연일 입에다 달아놓고 살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원의 자녀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이사야 60장에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다 돌릴 줄알 때, 이것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이것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들으셔야 될 칭송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돌릴 줄 알게 될 때, 잠들어 있던 사랑의 그 DNA가 전부 작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서 영원한, 신령한 하늘의 어떤 장막을 덧입을수 있도록 겸모시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이 고통받는 이 땅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매일같이 새새토록 영생과 복락 누리는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DNA가 사랑인데 우리 DNA가 다를 리 없습니다. 물려받은 것이 그겁니다. 사랑이라는 DNA를 물려받았다면, 잠자고 있는 그 DNA를 다 활성화되도록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자면, 우리가 더욱더 오늘도 미안해요. 그 아픈 마음 알아주지 못한 날 용서해요. 서로 이렇게, 예, 네. 이런 아름다운 우리 시원이 꼭 되도록 합시다. 11절에 우리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 하고, 그가 우리 안에 가 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참. 13절 잘음미해 음미, 보시면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가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가하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또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신 아니라. 이로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주의의 어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나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백번 들어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천만 번 들어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그저 어떤 의식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행동이나 기계적인 어떤 그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활성화 안 되고 죽어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것을 뭘로 알수 있는가? 낮추고, 겸손하고, 서로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가 자꾸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막 살아납니다. 활성됩니다. 더 증가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속에서 증가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건강도 하나님의 DNA, 영적금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내 기쁨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내던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송량해 내주신 그 사랑의 DNA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 할수 있는 우리 천국 가족들 다 되셔서 영원한 천국 빨리 앞당깁시다. 네.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 갔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또 자신을 높이는 자고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은 데려가야 되는데 그 상태로는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씻겨야 되겠고 고쳐야 되겠고 바르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벌써 천국 갔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거리가 긴 거리가 아닙니다. 예, 오늘 또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 예,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DNA를 활성화시키고 살려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런 어떤 배려의 마음과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 희생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또 그대로 닮아서 인류 인생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그 DNA의 강력한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전 세계에 가득히 또 충만되기를 다시 한번 강구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